영어 문법. 언어교환 영어. 일단은 문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문법에서 이 어, 언, 더, 그 복수형, 플러럴, 복수형 S 이 부분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 빈도수의 60%가 아마 명사라고 한다면 모든 명사에 이네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모든 명사에. 어를 쓸 것인가? 어를 쓸 것인가? 다음에 복수일 때 이제 어떻게 S를 사용하거나 복수형을 쓸 것인가? 아니면 뭐 에어처럼 안쓸 것인가? 그리고 이것과 함께 명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심플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판단을 했을 때잘 쓴다. 아, 영어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특히 듣기나 표현할 때잘할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영어를 해도 잘안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갖고 하고 아, 중간중간 테스트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아서 영어에 대한 어떤 확실한 펀더멘털, 탄탄한 기초를 가지면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어에서 읊는 이가와 같은 느낌? 읽는 이가 을을, 읽는, 적어도 읽는 이가 을을 같은, 전혀 다른 거지만, 한국어에서 읽는 이가는 빈도수가 아주 높고, 이걸 잘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제대로 하기 어렵겠죠.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언더였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챗GPT에서 예문을 만들어 달라고 일단 하고 영어이기 때문에 예문을 잘 만들어 주네요. 확실히 예문을 잘 만들어 줬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일단 복사를 해서 갔다가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보면 일단 어라는 거는 이렇게 All cat, a new book, a beautiful garden. 모든 문장에 단수 명사,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단수 명사가 오면, cat, 고양이, check, 한 권, 정원 하나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영어의 어떤 패턴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Okay, set on the mat. Alice bought a new book yesterday. Angela has a beautiful garden.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어떠냐? 어를 썼냐? 자, 왜 한국어는 차이가 있냐? 자, 일단 한국어에 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새책어뭐 한국 마인드로 만약에 접근을 해서 이 영어식으로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를 안 쓰게 돼요. 그럼 이게 여기서 어를 안 쓰면 예를 들어서 a cat 했을 때 a cat 만약에 그냥 cat serenomet 하면 이게 듣기가 좀 수월하죠. 근데 cat serenomet 이러면 쉽지 않죠. 예를 들어 Alice bought a new book yesterday. A new book yesterday. 물론 여기서 new가 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new 없다고 생각하고 Alice bought a book yesterday 이러면 이해하겠지만 Alice bought a new book yesterday. Alice bought a book Alice bought a book yesterday. Alice bought a book yesterday. Alice bought a book. 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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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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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를 알면 이제 얘를 캐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샀다고. 근데 어는 당연히 만약에 북이 나왔을 경우에 아 어가 따라서 연동이 된다라는 걸 알면 이것까지 굳이 캐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력의 문제를 인지력. 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때문에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를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어를 내가 그 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이거가 어떤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Angela has a beautiful garden. Has a beautiful garden. Beautiful이라는 단어도 so beautiful, has a beautiful, has a beautiful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테니까 물론 beautiful이 흔한 단어라서 이건 좀 듣기가 쉽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어에는 없다. 없다. 그러면 언도 마찬가지. 언은 이제 모음일 때 발음상 애플 모음으로 시작할 때 언어를 씁니다. 엘레폰 엑셀런스는 언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 그 다음에 소원 엘레폰스 안 엑셀런트 싱어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한 요소를 탑재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An apple? 없어요. An. 나는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봤다. An elephant? 없어요. 나는 훌륭한 가수입니다. Excellent?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나 언을 캐치를 못했을 때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 문법적으로 꽝이고 그다음 듣기도 잘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의 모든 싱귤러 나온 명사에는 무조건 어하고 언을 써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제대로 안 쓰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영어의 표현 중에서 한10%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표현을 썼을 때그 표현 중에 열의 하나 정도는 어나 언 때문에 grammarly 예를 들어서 misusing 문법적으로 그 잘못 사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소한 차이. 이거를 그러면 반대로 언을 잘 쓰는 사람은 10% 이상은 문법적으로 퍼펙트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더. 더가 왜더 중요하냐? 더가 왜더 중요하냐? 더니까 더 중요하냐? 자, 더가 왜더 중요하냐고
하면 영어는 영어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넘버원이 더울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더. Please pass me the salt. I love walking in the park. In the evening. 이 짧은 한 문장에 벌써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있는데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더해요. 그 다음에 I love walking in the park in the evening. 얘는 좀 많네. 아홉 개 중에 두 개.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최소 한 10%, 20%, 20%. 아까 어까지 하면은 10%, 30%. 그 복수형, 그 다음에 없는 것까지 해서 하면 아마 이게 20%가 더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명사 부분에 전부 들어가니까 60%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한국어는 어떤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 해석이나 이런 걸 하자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더를 더잘 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더가 있나요?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없어요. 소금 좀 건네주세요. 소금 좀 줘. 자, 없습니다. 저는 저녁에, 여기 뭐, 동쪽도 없고, 저는 저녁에, 더 없고, 뭐, in는 있어요. in the evening, in, 공원, the park, 없어요. 더. 에서는 있죠. in the park, in,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어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한국어만 얘기할 때는 외국 사람한테 이 조사라는 부분은 해.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한국어나 일본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더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 기준으로 해서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차이를 터득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덜을 놓칠 확률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모로 안 됩니다.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please pass me the salt. 미르솔. 하는데 그냥 please pass me salt 하면 듣기 좋죠. 이해가 되죠. 하지만 아, 미르솔. 아스미르솔. 솔. 더솔. 더솔. 이래버리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는 더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프로로 레스. without도 있는데 그거를 안 했네요. 빠뜨렸네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cats are peace animals. dogs enjoy playing fetch. birds sing beautifully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네요. yes.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s 또는 뭐 es 복수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발음을 리스닝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어식 표현은 과연 어떨까요? 한국어 고양이는 보편적인 귀여운 동물입니다. 보편적인 배는 번지기놀이를 즐깁니다. 새들은 할때 여기서 이제 들은 이렇게. 근데 보편적인 거를 쓸 때에는 굳이 복수 안 쓰고 그냥 바로 고양이는 귀여운 동물입니다. 개는 번지기놀이를 즐깁니다. 새는 아침에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새들은 이때는
딱 어떤 확정적인 의미니까 들이라는 복수형 전미사를 썼는데 어쨌든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다음에 더 그다음에 이제 복수형 S 하고 영어에서의 얘네하고 한국어 코리안에서의 어떤 사용 빈도수가 없는 거하고 요 아주 사소한 네 개. 예문을 예를 들어서 life is shorter than the arc 이렇게 만약에 표현했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ife is shorter than the arc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life에 관사 없는 거는 뭐 한국어하고 비슷할 거예요. 삶은 예술보다 짧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요네 가지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영어 문법에서는 한국의 여기 은는 이가처럼 는아 은처럼 은는 이가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에서 문법이다. 그러니까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거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거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영어로 기본적으로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10문장 정도를 어떤 주제로 문장을 써보면 100개의 문장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 100개의 문장 중에 더 S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거이 100개의 문장 아니 10 10개의 주제로 10개의 문장, 그러면 약 1000단어 정도를 쓸 건데, 이 1000단어 정도 쓰면, 대략, 최소 600단어가 명사일 거예요. 그러면 600단어에서, 어나, 더나, S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안 쓰거나, 이건 100% 명사를 쓰는 기본 룰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얼만큼 사용이 완벽하게 되느냐. 여기서 100%다 그러면은 60%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순서 빼놓고. 너무 나머지 문법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수가 있다. 더뭐잘못 쓰고 단어 이상하게 쓰고 그런다. 그러면 이 문법적으로 오류 확률, 영어에 대한 표현, 그다음에 이해 도가 표현도 문제지만 이해도도 떨어질 겁니다. 뭐 읽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듣기에서 문제가 돼. 이상 영어 문법 예문식 영어 문법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